같이 오는 2에 18이네요. 먼저 단어들을 먼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맨날 조그맣게 나오냐? 시작해볼까요? Who. 좋아. 그 다음? Third. T. T-H-I-R-E. 그렇죠. 그 다음 오다? Come. Come이죠. 오케이. 그 다음? Mouse. M. O. U S E. 오케이. 그다음 first. First. F I R S T. 그렇죠. 뱀. Snake. Snake. S N A K E. 그렇죠. 몇 번째 했던 거니까 잘 아네요. 다섯 번째. Fifth. Fifth. 발음 좋고요. F I F T H. 오케이. 그래서 five. Five. F I V E. 자, 그래서 오케이. Five 하고 fifth는 왜 이렇게? 모습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V라는 소리 V 뒤에 V스 하기가 힘들어 V스 하기가 쉽고 소리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한 소리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은 V 대신에 F를 붙인 거야. F하고 V는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대신 얘 뒤에는 TH 붙여서 소리 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이 fifth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seventh. S-E-V-E-N-T-H. 오케이, 계속해서 steal. S-T-I-L-L. 오케이. Animal. A-N-I-M-A-L. 오케이. 여러 마리면 즈 그쵸 붙이면 되고 한 마리면 어 하면 안 돼요. 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에 소리죠. 네. 모음이죠. 그렇죠. 어 애플이에요. 언 애플이에요. 언 애플. 그렇죠. 그처럼 언 애니멀 동물 한 마리면 언 애니멀 어 애니멀 아닙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running. R-U-N-N-I-N-G. 그렇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come 같은 경우에 뭐 여기 몇 개 없네요. 여기 쭉 보니까 얘만 무슨 씨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뭐 그 다음 순서를 나타내는 말들 쭉 있습니다.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18. 오케이. 그래서 간단한 문장 오늘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엔 긴 문장들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Who comes 열려... third? 어, 맞네요.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오케이. 자, 아, 참. come이 아니고 comes 인 이유는 왜일까요? 숫자 표도 그렇게 돼요. 응? come이 아니고 comes 인 이유는? 오케이. 얘가 이거죠. 그러면 하나씩.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does. 그렇죠. does가. 왜 does가 두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을까요? who. 그렇죠. who는 he일 수도 있고 she일 수도 있고 it일 수도 있고 물론 I나 you나 they일 수도 있겠죠. we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he나 she나 it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두가 아니고 does 맞습니까? 누가 3등 오니? 그랬더니 만약에 뭐 제임스가 3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제임스 James comes does third. 제임스 안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he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does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아이고 누가 6등인가요? Who comes sixth? Yes, who comes sixth? 뭐 who comes sixth?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질문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대답들 문장이네요. The mouse comes first. 그렇죠.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안만 길어봤자 it. it이니까 당연히 이 속에 뭐 들어있다? Does. Does가 들어있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o comes first? 그렇죠. 얘를 who로 그냥 바꿔주면 되죠. Who comes first? 하고 물음표로 바꿔주면 되죠. 됐습니까? O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계속해서 대답입니다. 아이고. The snake comes fifth. 그렇죠. The snake comes. 아이고. 뭐야 이거? 이거 아니고 얘인데.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오케이. 계속해서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오케이. 다음에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comes tenth. 오케이. 이번엔 조금 다음 문장은 좀 다른 겁니다.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렇죠.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run은 무슨 시였지만 달리다. 그렇죠. 하다 시였지만 하다 시에 뭘 붙이면 ing 붙이면 무슨 달리는 뜻은? 중인. 그렇죠. 달리는 중인이 될 때도 있고 달리는 중. 달리는 것이 될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이 뜻으로 쓰였고요. 그러면 무슨 시입니까? 어떤 시?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는 중을 달리는 중이다. 어떤을 어떻다 하려니까 비동사 필요하고. 그러면 is가 아닌 이유는 왜 그렇죠? 10명이라서 6 animals는 한번 길어봤자 day day니까 day is running이에요? they are running이에요? they are 그렇죠. 당연히 are가 와야죠. 됐습니까? they are running. 오케이. 참고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돼요? 우리말로요? 무슨... 여섯 동물들이 얼마나 달리고 있니? 이 대답을 듣고 싶은데 여섯이란 말이 묻는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동물들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몇 마리의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니? 몇 마리의 동물들이 아직도 달리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개수가 궁금하면?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개수가 궁금하면 뭐라고요? How many? How many? 됐습니까?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세 마리가 뛰고 있으니까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래서 three animals도 아까랑 똑같이 안만 길어봤자 day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are 사용됐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쵸.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훌륭합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입니다. 오케이. 지호.